도예님 잠시 놓이세요. 도의원님이 경기도 도의원이신데 저보고 김수인 씨하고 사진 한 찍도록 좀 해주소. 사탕 찍으소. 제가 기억하면 염소음 가슴이 팬이지 않습니까? 우리가 경기도가 1200만입니다. 우리가 경기도의 그 소시지가 1200만부가 나갑니다. 아니 12만부가 나면 10% 12만부 거기다가 좀 또 기왕이면 우리 광명에 오셨으니까 경기도 오셨으니까 사진 한 장 찍어서 또 우리 경기도의 소식제 내면 우리 염소영 가수님께서 더 많은 또 존경하는 또 많이 있겠죠. 근데 저한테 오늘 얘기해 줬으면 제가 오늘 확실히 얘기 채웠을 건데 저한테 말을 안 해줬어요. 내년에는 사회는 제가 좀 이제 비정규직입니다. 비정규직.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. 내년에 또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면 재계약이 되면 사회는 원래 이제 정치인이 돈 내면 선거법 걸리니까 또 옆에서 17반 옆에서 와서 내년 사회는 좀 기왕이면 오늘 광명에서 했으니까 내년엔 더 광명에서 더 좋은 자리를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. 네. 이왕이면 이걸로 좀 여기서 가깝게 좀 찍어주시고 우리 좀 저희만 찍어도 될까요? 허락을 맡아야죠. 팬들이 괜찮겠습니까? 예, 사진 하나만 찍혔습니다. 보세요. 자, 컨셉이 좀 공사를 많이 하셨습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재선해야 되니까요. 뒤로 가시죠. 확실하십니다. 그리고 이걸로도 카톡이 되거든요. 제가 1200만이 봅니다. 그러니까 제대로 찍어. 확실히 오늘 염수연이를 알려주시는 그 1200만 분한테 감사합니다. 아유 죄송합니다. 중간에 선생님 잠시만요. 제가 아까 그 진행을 하면서 깜빡 잊어버렸는데 오늘 혹시 그 우리 수현님에게 주려고 그 선물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? 선물이요? 없습니까? 작년 저희 가을쯤에는 청량 언니님께서 저한테 메뚜기를 잡아주셨어요. 선물 가져오신 분은 지금 메뚜기를 잡아주셨어요. 가지고 나오신 분 아닙니다. 아, 저 대형 거 가져왔네. 가져가세요. 이게 뭔가 이름을 밝혀줘. 체리님, 아유 감사합니다. 야. 올라가셔서 포장 보시세요. 자, 악수 한번 하고. 뜯어서 보여주래. 누가 뜯어봐. 어느 분이 뜯으세요. 체리님. 그 뭔가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니요. 이렇게 귀한 선물. 저 이름이 뭐예요? 뭐라고 그랬어? 선물 이름이. 그림. 아, 뭐. 그림이래, 그림. 우리 그림이죠. 예. 그 옆에다 놓으세요. 이따 또 싸게. 이렇게. 와, 완전히. 우와, 개봉박도 비켜봐, 저기. 와, 꽃할 때 너무 아름다워. 자, 뭐, 그렇게 하고 있어봐요. 팔도 다 받치고. 비춰줘요. 야, 좋아.
가만있어봐. 들고 있어, 이렇게. 들고 있으라. 아, 얼굴 가리고 그래. 좋았어. 천주님께서 직접 이거 둘 다 그리신 거죠? 자요, 여기 한번 보세요. 아이고, 수고. 이 참. 야야. 이거는 저 우리 카페 회원님이신데 재림님이 그 예술하시는 분입니다. 직접 그러신 작품입니다. 평강승부 탐당했습니다. 두 분 사장 안되겠습니다. 네, 소진이 잘 간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꽃다발 들어오겠습니다. 꽃다발. 수현님은 지금 사실은 낮에 이거 가수분들이 낮에 목이 잘 안 나오거든요. 그 저도 뭐 가수는 아니지만 노래 좀 해보잖아요. 낮에는 안 나옵니다. 밤에 술 한잔 먹고 이래 나오는데 그 지금 뭐 이거 잘못해보면 이제 또 다음에 노래 못하니까 목 다시 입고 가야겠네. 일단 들어가 있어. 빨리 들어가 있어. 빨리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박수 받았습니다. 예, 네, 다음은